야, 왔습니다. 왔어요. 자, 유니폼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장마라 갖고 일산에서 역까지 오는데 저 3시간 반 걸렸습니다. 와, 미칠 줄 알았어요. 요즘엔 지구가 악당입니다. 코로나부터 아주 그냥 장마까지 내 앞길을 왜 이렇게 막는 거야 지구가. 아무튼 그래서 왔습니다. 3시간 반 동안 걸려서 왔는데 제가 일단은 여기 가질러까지 왔습니다. 아, 저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갑시다. 유니폼 주세요.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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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왔습니다. 우와. 유니폼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니폼. 우리 소다는 또 아마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유니폼인지 모를 거예요. 공장이 40년 이상 유니폼만 만드는 공장이에요. 네. 게다가 10개 구단 프로 구단 유니폼을 다 제작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팀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노하우가 아무래도 좋고요. 네. 핏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것도 대단한데 네. 저는 뭐가 대단하냐면 이런 이 어깨 디테일 이런 거 살릴 수 있을까, 좀 이쁘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이런 거 뭐 기가 막히게 살려내네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디테일들은 이제 앞으로 약간 주문 넣으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문제예요? 굳이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넘실거리게라도 나오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자도요 여러분 디테일 보세요. 투톤으로 해가지고 앞에 여기까지 해서 가장 재밌는 네 세상에서 야구. 가장 재밌는 야구 요거 이제 문구까지 다 넣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모자도 사실 야구 유니폼에 모자 잘 못 만들어 주시는 분들 좀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니폼은 다 괜찮은데 아, 모자 핏이 너무 별로다. 예, 이런 데들 좀 많은데 유니폼부터 모자까지 핏이 완벽한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이 자수 친 것만 봐도 예, 이게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만든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예쁘잖아요. 네. 예쁜 것만 일단 보면 안 돼요. 유니폼은 실용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원단 자체가 입체 패턴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입체 패턴이라 해가지고 신축성을 좀 위주로 만들다 보면은 보풀이 많이 생겨요. 맞아. 근데 또 보풀을 줄이려고 하면 신축성이 되게 안 좋아지고 네네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장점이 이 입체 패턴 장점이 때가 잘 벗겨져요. 그러니까 야구 같은 거 하면 슬라이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때가 잘 벗겨지게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이 약간 프로 선수들의 스펙과 동일한다고 보셔도 보도 되는 겁니까? 네, 동일합니다. 우리 팀원들한테 입히러 가야겠죠. 가야죠. 네. 당장 갑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팀원들한테 입히러 가겠습니다. 오늘 장마 때문에 아주 그냥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냥 죽을 똥을 쌌는데 올 만한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만나러 제가 판교에 왔습니다, 여러분. 유니폼 제작하시려면 저희 스타디움 샵 검색창 위에 하기팀 유니폼 제작 거기서 공지사항 읽어보시고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스타디움 샵 유니폼 채널 추가하셔서 그 다음에 자유롭게 채팅 주시고 주문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 들고 우리 팀원들한테 입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디움 샵에서 유니폼 맞추러 오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I just see a way of that. I just see. Yeah, well.